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시대 사찰인 서산 계심사에서 국내 색으로만 인된 청복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일반 벚꽃과 달리 푸른빛이 특징인데요. 계심사에는 왕벚꽃까지 피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계심사의 봄 풍경 강지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경 소리가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천년고찰 계심사에 봄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산사 앞마당에서 가지를 사방으로 들이우며 오랜 세월을 지켜온 청벚꽃. 희고 분홍빛인 여느 벚꽃과 달리 연한 녹두빛을 띠다 햇빛을 받으면 푸른 빛깔로 변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청벚꽃의 고고한 자태는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쁘기도 하고 특이하고 어디 가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귀한 꽃이죠. 정말 이뻐요. 청벚꽃은 다른 벚꽃보다 1, 2주가량 늦게 피어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국내에서는 계심사에서만 볼 수 있는데 얼마 전 한 그루가 죽어 지금은 세 그루만 남았습니다. 누가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수백 년을 이어온 청벚꽃의 신비를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만 명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 청벚꽃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심사 하면 청벚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 또 토질의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분홍색 꽃잎이 겹겹이 모아진 왕벚꽃. 솜사탕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듯 풍성한 느낌을 주는 왕벚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청벚꽃은 다음 주, 왕벚꽃은 그보다 조금 늦은 5월 상순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해 한 농민이 청벚꽃을 복원해 묘목 30여 그루를 인근에 심었는데 대부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제7회 기적의 마라톤 행사가 오늘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장애어린이와 시민, 아마추어 마라토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장을 출발해 대전역까지 달리는 19km 코스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축하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통기타 모임인 대전 통기타 마을이 주말을 맞아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2022 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민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포크송과 팝송 등을 들려주며 시민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계룡시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계룡은 최홍북 현 시장이 5선에 도전하지만 최근 이케아 유치 불발 사태로 인해 민심의 변화가 심상찮은 지역인데요.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인 가족들의 표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3군 본부 이전을 계기로 논산시 두마면이 시로 승격한 계룡시는 올해로 개청식 9주년을 맞았습니다. 약 15%의 원주민을 빼곤 대부분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어서 선거 때마다 원주민 출신과 군 출신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계룡은 초대 시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뒤 3선에 실패했다. 4년 뒤 다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최홍북 현 시장의 5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시장에 맞서 김대영 전 충남도 의원과 안교도 전 계룡시 기획감사실장 3명이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10년 선거에서 최홍북 시장을 두르고 당선됐던 이기원 전 계룡시장과 이용우 배재대 대외협력교수, 허남영 계룡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해 경선을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차원 계룡시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선거가 3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계룡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실지구에 들어오기로 했던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케아만 믿고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를 비롯해 시민 전체가 허탈감에 빠진 가운데 이케아 유치에 실패한 계룡시 책임론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계룡시장 선거전은 이케아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대책 마련을 놓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모두 3,783명 발생해 나흘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275명 감소한 1,4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은 전날보다 380명 감소한 1,943명이 확진됐지만 세종은 전날보다 39명 늘어난 38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대전에서는 6명이 발생해 전체 사망자가 631명으로 늘었고 충남은 7명 사망해 901명으로 늘었지만 세종에서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됐던 업성 저수지에 대한 수질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인 성성호수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오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 763억 원이 투입된 성성호수공원에는 금개구리 서식처와 데크 산책길, 인공식물섬을 비롯해서 어린이 생태교육을 위한 방문자센터와 잔디마당, 피크닉장 등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대전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부터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 경보제는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동부권역, 서구와 유성구는 서부권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보 발령 시에는 언론사와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 등으로 상황이 전달되고 SNS와 대기환경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상가 밀집도가 높은 집합상가의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건물명과 건물 식별번호를 표시해서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에 건물명 간판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